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과 함께 GTQ 1급 자격시험을 학습하게 된 저자 조교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실무 응용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 챕터 4에 대해서 학습해 볼 것입니다. 먼저 기본기 익히기 중에서 패턴 만들기 연습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턴을 만들기 위해서 패턴을 만들 작은 창을 하나를 만들 것입니다. 파일 뉴 단추로 새 문서를 만드시고 여기서 사이즈를 80픽셀 곱하기 80픽셀로 만들어 새 문서로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크기는 여러분들이 실제 결과물을 보시고 결과물에 나타난 눈금을 보면서 참조하여 크기를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는 80에 80픽셀로 설정하고 이와 같이 새 문서가 열립니다. 80 곱하기 80픽셀은 굉장히 작은 사이즈입니다. 하지만 조금 돋보기로 확대해서 작업하여 작업할 때만 크게 보이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기서 눈금자에서 이와 같이 눈금선을 꺼내서 중심 부분인 40픽셀에 40픽셀을 이렇게 가이드 선으로, 안내선으로 이렇게 드래그하여 만들 수 있고요. 여기에서 사각 선택 도구인 렉탱귤러 마키 툴을 선택하시고 중심점 중심으로 하여서 여기서 다시 정사각형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중심점에서 Alt Shift를 누르면서 이와 같이 드래그 하여서 이와 같이 사각형을 그려 주신 후 그 다음에 또 가이드를 만들어 드래그 앤 드롭 마찬가지로 이 사각형 중심으로 가이드를 만들고 선택 영역을 없애는 것입니다. 컨트롤 D를 눌러 선택 영역을 삭제하고 가이드만 남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섯 개의 도형을 이용한 패턴을 만들려고 합니다. 먼저 패턴을 그릴 때 레이어 패널에서 Create New 레이어 단추를 눌러 새 레이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신 다음에 Custom Shape Tool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를 선택한 다음에 여기서 먼저 색상을 정할 때 전경 색상을 변경해 주십시오. 변경해 주실 색상은 0078FF 파란색입니다. 전경색을 변경한 다음에 우리가 이번에 사용한 옵션은요, 바로 Fill Pixels라고 하는 세 번째 옵션입니다. 이 옵션을 사용할 때에는 상단 옵션 바에서 색상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방금처럼 전경색을 통해서 색상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만들어진 레이어에 모든 만들어진 모양들이 붙여 넣어지게 되고 새 쉐이프 레이어는 생성되지 않는다는 점이 차이점입니다. 패턴을 만들 때는 보통 이러한 옵션을 사용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사각형을 그려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이 상태로 우리가 모양을 다이아몬드 카드 모양으로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다이아몬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다이아몬드 카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조금 모양이 다르죠? 직사각형, 정사각형. 여기서 다이아몬드 카드를 설정하여 더블 클릭하여 주시고 중심에 먼저 하나를 그려줄 것입니다. 쉬프트를 누르고 중심에서부터 드래그하여 이와 같이 사각형을 만들어줍니다. 그 후로 이것을 복제합니다. 똑같은 크기로 그리기 어렵기 때문에 Move Tool을 통하여 Alt를 클릭하고 이렇게 우리가 아까 그렸던 이 중심 선 중심으로 하여서 이와 같이 복사하는 형태로 만드시고 그리고 같은 방법으로 이와 같이 복제하여 밑에도 배치해 주시면 됩니다. 역시 Alt키를 누르고 Shift를 누른 상태로 이와 같이 다섯 개를 배치해 주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배경이 지워져야 합니다. 투명한 패턴으로 가져가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단에 있는 백그라운드 레이어의 눈은 감겨주셔야 합니다. 자, 이렇게 백그라운드 눈이 감겨지면 이 상태로 패턴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 이때 사각형 선택 도구, 렉탱귤러 마키 툴을 다시 선택하고 가운데 그려진 이 사각형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이 부분만 패턴으로 등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선택하여서 에디트 메뉴에서 패턴 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디파인 패턴이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면 됩니다. 이 부분을 클릭하고 이름을 지을 때 다이아몬드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다이아몬드 모양이니까요. 자, 그리고 엔터 쳐서 저장하면 패턴이 등록된 것입니다. 이제 실제로 작업할 파일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파일 누를 통해 실제 작업할 규격을 만듭니다. 실제 작업, 여기서는 예제에서는 450에 450 픽셀 각각 가로 세로를 설정한 후 이 상태로 새로운 문서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미지를 불러오겠습니다. 파일 오픈을 통해서 이미지를 불러오시고요. 우리는 현재 챕터 4를 학습하고 있습니다. 챕터 4 중에서 배경으로 쓰일 풍경이라는 이미지를 선택하고 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전체 선택합니다.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 컨트롤 C를 눌러 복사한 다음에 작업화면으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배치를 해줍니다. 결과물처럼 자, 이동 도구를 통해서 배치해주세요. 이 빨간색 등대처럼 보이는 부분이 화면 안에 다 들어올 수 있게 그리고 강아지 두 마리 중에서 한 마리가 이렇게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필터 메뉴에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브러쉬 스트록스라고 하는 부분으로 브러쉬 선을 만드는 부분이고요. 여기서 크로스 해치 그물론인데 이 필터를 선택하는 문제도 상당히 많이 기출이 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크로스 해치를 적용합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서로 빗금친 선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고요. 기본값 OK를 눌러주시면 바로 이와 같은 회화적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여기다가 우리가 구름 모양을 사용자 정의 모양 도구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하시고 이번에 옵션은 첫 번째 늘 사용하던 쉐이프 레이어즈로 선택, 모양은 구름 모양으로 선택을 해줍니다. 자연에 관련된 것은 상단에 위치하여 있죠. 클라우드 1을 선택합니다. 더블 클릭하시고 스타일은 없음, 그 다음에 색상은 흰색 F6개로 설정한 후 OK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상단에 결과물처럼 넓지막하게 상단에 이 구름을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때 쉬프트는 누르실 필요가 없고요. 이렇게 개 위쪽으로 갈 수 있도록 구름을 드래그 앤 드롭하여 화면에 위치시키시면 됩니다. 자, 여기선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하겠습니다. 애드 레이어 스타일 단추를 클릭한 후 먼저 스트로크 선을 선택하시고 크기 사이즈 5픽셀로 변경, 그 다음에 컬러 값을 변경해 줍니다. 문제에서 제시된 대로 자, 다시 F 숫자 0 그리고 FF00으로 설정하면 노란 색상이 되는데요. 자, 이 상태로 설정하고 또 한번 드롭 섀도우까지 설정하여 OK를 누르면 그림자 주변에 노란색 테두리와 그림자 효과 적용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이 안에다가 패턴을 채울 생각입니다. 아까 만들었던 패턴을 채우려면 먼저 새로운 레이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레이어 패널 하단에서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어 2가 생성이 되면은 여기서 이제 칠하기를 합니다. 패턴 칠하기를 할 거예요. 에디트 메뉴에서 바로 필이라는 부분 칠하기 옵션을 메뉴를 선택하시고 여기에서 유즈 값을 패턴으로 변경하여 우리가 만든 커스텀 패턴에서 골라주면 됩니다. 우리가 만든 패턴은 가장 끝에 등록되어 있게 됩니다. 다이아몬드라는 이름 확인하실 수 있고 더블 클릭하여 설정합니다. 또한 여기서 밑에 부분에 옵션이 체크가 해제되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요. 또 100%인지 확인 후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패턴이 칠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구름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할 거예요. 클리핑 마스크를 적용하기 위해 레이어즈 패널에서 레이어 2 레이어, 쉐이프 1 레이어 사이 Alt 누르고 클릭하여서 이와 같이 클리핑 레이어를 적용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번 문제를 풀어보았습니다. 이제 패턴을 어떻게 만들고 칠하는지를 우리가 살펴본 부분입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로 이번에는 패턴을 이용한 메뉴바 만들기 응용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토샵에서 새로운 이미지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작할 것은 2번 패턴을 이용한 메뉴바 만들기입니다. 먼저 새로운 작업 이미지를 만들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이즈를 가로 600픽셀에 세로 310픽셀로 맞추어 OK를 눌러 이렇게 가로로 긴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파일을 열어 예제 파일을 불러와 주시는데 여기서는 기차와 마을 두 개 파일을 불러와 줍니다. 기차, 마을 두 개를 선택하여 열어주시고 먼저 가져오실 부분은 마을입니다. 자, 마을 컨트롤 A를 통해 전체 선택한 후 컨트롤 C를 누르고 그 다음에 작업 화면으로 돌아와 컨트롤 V로 붙여 넣습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 우리가 마을 이미지를 이동도구로 우측으로 이렇게 밀어서 우측으로 붙여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필터 메뉴에서 아티스틱 예술 효과 중에 바로 페인트 답스 라고 하는 페인트 칠을 적용하여 주시면 이와 같이 미리 보기 하실 수 있고 기본값으로 OK 눌러주시면 회화적 효과가 적용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기차를 활성화해서 기차 이미지 컨트롤 A를 눌러 전체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하고 작업 화면에 컨트롤 V로 붙여넣어 왼쪽으로 이번에는 밀어줍니다. 이렇게 왼쪽에 딱 붙게. 그래서 이와 같이 만들어주신 다음에 다음으로 레이어 마스크를 적용하고 채색하겠습니다. 이제 만들어진 레이어 2의 상태에서 바로 레이어 마스크를 추가해 주는 작업 Add 레이어 마스크 단추를 클릭하여 레이어 마스크가 추가되었다면 이제 세팅을 합니다. 전경색은 흰색, 검정색이 배경색이 되도록 세팅하시고 다음으로 그라디언트 2를 선택하여 전경색에서 배경색, 즉 흰색에서 검정색으로 그라디언트 되는 선형 그라디언트, 라이너 그라디언트로 선택하여 이 상태로 마스크를 칠해주겠습니다. 이때는 쉬프트를 누르고 왼쪽에서 오른쪽 경계선 방향으로 하여서 드래그를 해주시면은 경계가 모호해지는 현상을 볼 수 있는데요. 자, 이와 같이 경계선이 잘 보이지 않도록 잘 합성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합성이 되었다면 다음으로는 우리가 선택 윤곽 도구, 사각형 선택 윤곽 도구인 렉트 앵귤러 마키 툴을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하단을 드래그 하도록 하겠습니다. 픽셀보다 좀 위에 210픽셀 정도까지 이와 같이 사각 선택 도구를 선택하여 크리에이터 뉴 레이어 단추를 눌러 새 레이어를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전경색을 흰색으로 설정한 다음에 Alt Delete를 눌러 요 안쪽을 흰색으로 채워주시면 됩니다. 다음 레이어 패널에서 오퍼시티 100%인데 60%로 변경 후 엔터를 치면 이와 같이 흰색의 불투명한 사각형이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선택 해제를 위해 Ctrl D를 눌러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단계는 모양을 생성한 다음에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할 것입니다. 먼저 커스텀 쉐이프 툴을 선택을 해보시죠. 다음으로 상단 옵션 부분에서는 첫 번째 쉐이프 레이어즈 옵션을 선택해 주시고 여기서는 배너 1 모양으로 변경을 해보겠습니다. 자, 배너 부분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배너 1을 선택하여 더블 클릭 레이어 스타일은 논으로 없음으로 설정하여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서 색상은 이미 색상으로 아무거나 선택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바로 화면에다가 그림을 그려주시는데 이 경계선 위쪽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배너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그려주시고 나중에 위치 변경을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안에 글자가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그림을 쭉 그려주신 후 그 다음에 이동도구를 가지고 이리저리 위치를 맞춰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경계선 부분에 위치할 수 있도록 배너를 위치시켜주시고 다음으로 레이어 스타일을 적용해 보겠습니다. Add a layer style 단추를 클릭한 후 Stroke에서 사이즈를 4픽셀로 조절합니다. 다음으로 컬러는요. 컬러를 선택하여서 0060FF 파란색이죠? 설정하고 계속해서 Gradient Overlay로 색을 칠할 것입니다. 여기에서 Gradient를 선택하고 첫 번째 왼쪽에 Color Stop을 더블 클릭하여 첫 번째 색상을 006181 어두운 파랑으로 그 다음에 우측 색상 정지점을 더블 클릭해서 흰색으로 F6개로 설정하여 주시면 그림과 같이 나타납니다.
OK를 눌러주신 다음에 여기에서 바로 여기서 다시 한번 OK를 눌러주시면 이와 같이 결과물이 나타났는데 저와 같은 그라데이션과 스트로크 효과가 들어갔는지 확인하시고요. 다음으로 이번에는 패턴을 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턴을 칠하려면 패턴 사이즈를 만들어야죠. 파일류를 통해서 패턴 규격을 만드는데 여기서는 가로, 세로 50픽셀씩을 입력하여 50픽셀씩의 이런 작은 패턴 무늬를 만드시고 여기서 좀 돋보기 툴로 확대를 조금 해주었어요. 먼저 새 레이어를 만들어줍니다. Create New Layer를 클릭한 다음에 Background 레이어 눈을 감기시고요. 그림과 같이 나타나면 이제 커스텀 쉐이프 툴을 이용합니다. 커스텀 쉐이프 툴을 이용하고 여기 옵션 바에서는 Fill Pixels로 선택하시고 전경색을 선택을 하실 때 전경 색상으로는 숫자 6, 영문 2, 그다음에 B, 7, D, 숫자 3 이렇게 하늘색에 푸른색을 설정해 주신 후 모양 부분에서는 두 번째 차 모양 카2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통수단 부분에 보시면은 하단쯤에 나타나 있을 텐데요. 카2라고 있죠? 이 모양을 선택하시고 화면에다가 정 가운데쯤에 이렇게 큼직하게 차 모양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Shift를 누른 채로 그려주시고 위치를 이동 도구를 이용해서 이렇게 가운데 정도로 맞춰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되셨나요? 배경 가리시고요. 자, 이 상태로 디파인 패턴으로 등록합니다. 에디트 메뉴에서 디파인 패턴으로 등록하여 이름을 적으세요. 자동차라고 입력하여 줍니다. 엔터,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패턴으로 등록됐죠. 다시 작업 이미지로 돌아가서 이번엔 패턴 칠을 해보겠습니다. 자, 레이어 3이라고 한 아까 흰색으로 칠해졌던 이 레이어를 선택하신 후이 상태로 Create a New Layer를 선택하면 바로 위에 레이어 4가 생성되죠. 이때 다시 한번 사각 선택 도구를 가지고 즉 렉탱귤러 마키 툴로 우리가 차 칠해질 부분을 선택 영역으로 만듭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다시 한번 선택하겠습니다. 이 흰색 부분을 선택하여 이와 같이 흰색 부분을 드래그해서 지금 레이어 4가 활성화된 상태죠. 이 상태에서 이제 칠하기를 해주시면 돼요. 아까처럼 편집 메뉴에서 칠하기, 에디트 메뉴에서 필을 눌러주시고 옵션 패턴으로 그 다음에 방금 저희가 등록한 게 제일 끝에 등록되어 있어요. 차 모양 보이시죠? 자동차 더블 클릭하고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옵션은 오페시티가 100%이고 그 다음에 체크 해제된 상태 이대로 OK를 눌러주세요. 자, 그러면 차가 이렇게 칠해지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패턴을 칠하는 거죠. 선택 영역은 Ctrl D를 눌러 해제하시고요. 다음으로는 우리가 문자 입력을 하고 왜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Horizontal Type Tool을 선택하여 옵션 바에서 글꼴을 도듬체, 한글이니까 위쪽에 있겠죠? 도듬체로 선택을 해주세요. 자, 도듬. 도듬이라는 폰트는 시스템 체임으로 어느 컴퓨터에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자 사이즈 20포인트로 설정하시고 그다음에 글자 색상을 선택해 줍니다. 글자 색상은 숫자 1, B, 영문 B, 다음으로 7, 2, 8, 영문 2. 짙은 파랑이죠? 이렇게 선택하여 주시고, 자, 여기 배너 위에다가 위치시켜 커서를 놓고 다음과 같이 입력합니다. 지금 홈페이지 메뉴바처럼 만들 거예요. 모두 입력 후 레이어 5를 눌러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글자 레이어는 가장 위에로 드래그앤드롭해서 가장 위로 위치시켜 줍니다. 자, 그다음에 가운데 올수 있도록 위치를 이와 같이 잘 배치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동 도구로 배치시켜 주시고 배치가 되었다라고 한다면 다음으로 호리즌탈 타입 툴을 다시 한번 선택하여서 또 다른 글씨를 우측 상단에 입력해 줄 것입니다. 자, 커서를 일단 우측 상단 하늘 부분에다 찍으시고요. 다음으로 글씨체는 역시 한글, 궁서체, 가나다 순으로 있으니까 찾아보세요. 자, 궁서라고 있으니까 궁서를 고르시고, 그 다음에 사이즈는 30포인트로 엔터를 눌러주시고요. 다음으로, 그 다음에 폰트, 컬러,
FA, 그다음에 004C 빨간색이죠. 설정하신 다음에 글자를 입력합니다. 아름다운 풍경이 있는 곳이라고 입력하시고 역시 이동 도구를 가지고 배치를 잘 시켜주시면 돼요. 자, 이 정도로 배치하여 주시고 다음으로 왜곡해 보겠습니다. 상단 옵션 바에서 Warp to Text 메뉴를 클릭하여 주시고 스타일은 플래그로 설정하여 줍니다. 자, 플래그 깃발 모양이죠. 다음으로 호리즌털 가로 옵션 체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구부리기는 밴드 50%로 설정이 되어 있을 텐데요. 이 상태 그대로 OK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그림과 같이 나타나게 되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패턴을 활용한 홈페이지 메뉴바 제작까지 해보았습니다. 오늘의 강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죠.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